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로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역의 초반에 시작하셨던 내용의 기록입니다. 함께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가 복음운동을 시작하고 한참 이제 전도운동 속에 있었을 때 교회에 어린 학생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가족이 같이 온 게 아니고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제가 굉장히 낯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어보니까 엄마도 신앙인이고 또 자기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이에요. 보니까 이 아이 배경이 분명히 믿음의 가정 배경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따라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새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새 아빠와 살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기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면이 단 한 면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쭉 이제 나누게 되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갈수록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구원이 그냥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으로 나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그 말씀운동 속에 거하면 거할수록 확인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그때는 어린 나이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알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말씀의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요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내가 교회를 온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고 뭐라 그래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하실도 없고 아니 계신 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자꾸자꾸 발견이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을 그냥 계획 없이 툭 임시적으로 아무렇게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가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자꾸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피로 설명을 하고 또 성막으로 성전 얘기하고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오실 메시아로 설명하면서 뭐 하세요? 자꾸 우리에 대한 구원의 줄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더 먼저 클리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리어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실체가 딱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 전도 선교로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걸 보면서 맞아요. 희미했던 그림자가 선명한 실체로, 또 실체된 그 그림자가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실한 말씀의 증거와 증인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증인과 전도자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받던 그 순간은 모년 모월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년 모월에 받은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맞춰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계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그때가 구원의 시점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그때에 복음을 받게 된 거고, 받게 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은 왜냐면 그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뭐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나죠? 힘이 나고 믿음이 더 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믿음이 돼야 되죠. 어느 분은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와, 신앙생활은 할수록 더 힘들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아, 교회 가니까 절대 장로는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가면 장로하면 죽을 병 걸려. 잘못 그 장로되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막 이런 막 겁도 주고. 목사? 함부로 하지 마. 그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 사역의 길을 막 가로막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모르고 그냥 헤맨 거야. 근데 알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자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 생활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요, 희미해진 게 없어져요 갈수록. 그래서 제게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고, 더불어 이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게 자체가 이 하나님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인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은혜 받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 없다.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될까요? 아니죠. No! 나는 더 받았어요 하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간증 없으세요? 하나님 모르던 시절,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시절,
오히려 영적인 사실을 전혀 무지했던 시절에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되든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임을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고 나니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지 아세요? 갈수록 나의 구원이 아 고통 때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부를 것을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맞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맞지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흠과 티가 없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었더라. 맞지요? 암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들을 말씀에서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요? 제가 그 요한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요한이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교회 오면 사람들 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심지어는 목사님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이 보이냐.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로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는이야 이는. 왜 불렀냐?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아는 단어예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일만 합니다. 알고 일을 해야지 일만 하다가 아는 것처럼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한 거죠.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교회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 일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게 뭐죠? 일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80세인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그
떨기나무가 막 타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저주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너희의 고통과 수고를 내가 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라고 하니 모세가 뭐라 이해합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결코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그 열 가지 재앙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였거든요. 그 함께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온 거야. 일 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함께를 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20년 넘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특히 유치부 성경학교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유치원 성경학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것은 유치원 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크게 두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죠. 그때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창조 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수면위를 운행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물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물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의 어떤 그 피조물 하나를, 하늘에 떠다니는 별과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와 대자연을 통해서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또 알려주셨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쓸 때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를 쓸 때의 엘로힘의 하나님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앞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언약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신 줄 아세요? 바로 흙덩이로 만든 나와 맺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맺은 인간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니까요. 바로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주제는 누구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되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곧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하는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세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시간에 바로 뭐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복을 아는 만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말하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본다니까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결코 우리는 부담이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또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도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 천하가 얻는 것보다 기쁘게 하늘의 잔치에 벌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에서 기쁨으로 나. 그래서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 또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탐해 문을 열어주셔서 만남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뭘 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영적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귀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개인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가문을 붙잡고, 후대를 망치려 하는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이 어떻게 꺾습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타를 뺏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도는, 사실은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하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 회복하셔야 돼요. 집중이라 그러니까 막 하는 걸 하는 게 여러분 복음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집중하는 시간이 단순하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저의 집중은. 그거를 손으로 그릴 때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도 있고 그걸 제 머릿속에서 말씀 가지고 계속 이어서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비밀을 알려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두고 구원받은 축복과 세계복음화를 그리면서 십자가를 쭉 그리면서 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거든요. 그러면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그 말씀을 쭉 하고 나서 하면요 막 힘이 나요. 진짜 영적인 힘이 막 생겨요.
그리고 아픔도 사라지고 피곤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다, 그렇지,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게 제게 확신되고 확정이 될 때는요 누가 뭐라도 해버립니다 저는. 근데 했을 경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맞다 싶으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 혼자 다 해먹는다고, 그거 아닙니다. 전 이미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정이 생길 경우, 미안하지만 저는 장로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가족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라면 나는 거기에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 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할까 말까 계속 갈등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고 확신이 돼버리면 그냥 합니다. 근데 이게 따라오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게 계속 불만이 돼요. 근데 해보면 그 맛을 저와 똑같이 맛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의 집중의 시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원하세요. 그 시간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이 알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힘 옵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집중하면 뭐가 와요? 힘력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중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그 힘 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기도로 집중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받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 받고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이 뭘 들어가라고요? 개인 기도 시간을 하라고요. 그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 때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누릴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제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바로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영적 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모든 원수가 다 무너지게 되죠. 오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들을 여러분 개인화 꼭 삼으시고 목사인 저 자신부터 또 여러분이나 함께 일하시는 많은 사역자들, 현장에 있는 많은 제자들, 렘넌트들이 이 언약 굳게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